자, 보겠습니다. 충격음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충격음의 정의를 보시면 최근 489쪽이고요. 120dB 이상의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걸 충격음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횟수가 있어요. 140dB에 하루에 100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 되겠고, 이거 표를 잠깐 보시면요. 그 위에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1일 폭로 시간 8시간에 90dB. 그러니까 90dB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 그 다음에 충격음이라면 140dB 이상의 소리를 하루에 100회 이상 들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좀 써봤거든요. 제일 큰 게 두 번째로 경악 반응이겠죠. 깜짝 놀라는 반응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랬어. 듣기 싫은 소리를 소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에서 소리를 해. 그러면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 일단 혈압 상승하죠. 그리고 맥박수 증가됩니다. 뭐예요?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치? 자, 호흡의 변화인데 호흡수가 증가되지 않을까 씩씩대느라고. 근데 어떤 때는요, 내 호흡 소리 때문에 이 상대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 이상하게 호기심 때문에. 그러면 내 호흡을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호흡의 변화라고 표현한 거고, 근육 긴장도 당연히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아실 거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소음성 난청. 자, 소음으로 인해서 뇌에, 그러니까 뇌 하면 정확하게 뇌 중에서도 달팽이 간, 안에 감각신경이 피로해지고 퇴화되는 현상이에요. 아, 피로해지는 게 뭘까? 피로해지는 건 일시적 난청이지. 일시적 피로해지고 피로가 풀리면 다시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적 난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퇴화되는 거는 영구적 난청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들은요,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을 하면 그날 저녁 때 피로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멍하게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그러고 나서 잠자고 일어나면 또 들린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부분 일시적 난청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나중에 영구적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러한 현상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보시면 소음성 난청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 좀 써봤습니다. 특히 치과 의사 하루 종일 징하는 소리 들리겠죠. 그래서 그렇겠구나. 자, 세 번째 보시면 초기에 본인이 알아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됐을 때는 이제 이미 낮은 음도 못 듣게 돼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대화상일에 지장을 받게 된다 얘기를 했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소음의 주파수에 관계없이 4000Hz 근방의 청에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다. 이것이 5D 현상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음성 난청의 특징 6번입니다.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같아진다는 거죠. 린넨 테스트. 이걸 양성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정상이 뭐예요? 공기전도가 길어요? 골전도가 길어요? 공기전도가 길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는 소리를 공기로도 듣고 골로도 들었는데, 이거 린넨 테스트 기억하시나요? 이게 띵 쳐갖고 여기다가 머리 딱 얹어놓는 거. 그래서 이건 이게 골전도고, 이거 소리가 안 들릴 때 띄어서 여기다 하면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공기전도가 더 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아지요. 이걸 양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면 좀 소음성 난청이라는 거죠. 하여튼 요거. 자, 그다음에 대책은 5번 보호구 착용해라, 기막에 기덥게 이런 거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진동에서는 전신 진동이 있고 들으시면 국소 진동이 있는데요. 전신 진동은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국소 진동을 좀 봅시다. 국소 진동은 그거 보시면 돼요. 드릴.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에 땅 파는 거 드드드 할 때 일어나는 현상. 막 흔들리다 보면요, 말초 혈관이 수축이 되죠. 얘가 막 경련을 일으키니까 결국 말초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가 다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 핑거, 그다음에 결국은 죽습니다. 데드 핑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 다 잘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해?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소진동하면 레이노드 현상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 그렇죠? 근데 요거는 언제 심하냐면, 예방대책을 보시면 자세가 중요할 겁니다. 뇌진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자세. 그러니까 너무 손에 그 진동이 오지 않게끔 좀 어떻게 하라는 거고, 작업시간 단축하라는 거고요. 근데 추우면 이게 더 일어나겠죠. 혈관이 오라드니까. 그래서 장갑을 좀 끼라는 거고, 담배를 피면 말초혈관이 다 망가지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방사선 얘기를 할 건데요. 전리방사선이 있고 6번에 비전리방사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리방사선 하면 아 우리가 이건 엑스레이 요걸 얘기하는구나. 그럼 엑스레이로 인해서 생기는 병 대부분 당연히 직종은 우리겠지 뭐 의료인들. 가장 큰 질병이 뭘까요? 오랫동안 의료인들 의료행위를 했어. 그러면 어떤 이런 현상 전리방사선 때문에 뭐? 네? 백혈병 일어나겠죠. 백혈병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게 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후세대까지도 가잖아요. 내가 일어났는데 아기가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하여튼 이걸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골수 조혈균의 생식선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자식까지도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서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